보름 넘게 행방이 묘연했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. 국회의원들뿐 아니라 네티즌이 사실상 공개 수배에 나서자 숨을 곳이 없어진 걸까요? 22일 청문회에 출석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집니다. 이 난리가 나도록 그동안 어디서 뭘 했는지 그것도 밝혀야겠죠. 차순우 기자입니다. 강릉시 홍제동의 한 아파트. 어젯밤한 네티즌이 이곳에서 우병우 전 수석을 봤다는 제보 글을 올립니다. 해당 제보글에는 우 전 수석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아파트 동호수와 차번호, 목격 시간까지 구체적으로 언급돼 있었습니다. 취재진도 급히 강릉까지 달려가 봤지만 우 전 수석의 소재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. 차 타시는 거라던가 뭐. 누리꾼들은 또 우 전 수석의 변장에 대비한 합성 사진을 만들고 인기 게임 포켓몬고에서 착안해 우병우고 영상을 제작하기도 했습니다. 어제부터 시작된 정치권 등의 우병우 찾기 연상금은 2천만 원이 넘었습니다. 우 전 수석은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관행과 원칙을 지키느라 지난 2차 청문회에 나가지 못했다며 19일 국회 청문회에 참석해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다만 우 전 수석은 아직 국회에 공식적으로 출석 의사를 밝히진 않았습니다. 우 전 수석을 증인으로 부르는 19일 청문회는 22일로 연기됐습니다. TV조선 차순우입니다.